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항TV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요, 여기 치악산 입구에 한골 탐방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하모니가 되겠습니다. 여왕님, 네. 예, 지인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 지인이 커피집 하는데 또 다른 커피집 왔습니다. 커피집. 예, 커피집 이름 뭔지 알아요, 여왕님? 네. 지금 설명했는데요. 이게 하모니예요. 예, 그러면 가십시다. 여왕님은 우측, 예, 저는 좌측에. 예. 와, 예쁘네. 와, 품에 한 번 더 봅시다, 품에. 야, 이곳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층입니다. 제가 커플이 깎은 거예요, 하이네켄. 아, 제가 깔끔하게. 빵도 있네? 네, 빵이 앉아서 2층 뒤. 아, 그래요? 아. 네, 2층으로 가도 돼요. 하나 내려. 하나 내려가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지금 1층을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1층 카페멍을 때려보시겠습니다. 카페멍 출발. 골라면 어디 가야 되냐면 하모니. 하모니. 예. 이렇게 1층 카페명을 때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출발. 2층 할게요. 우리 여왕님 오늘 언제나 예쁘니까 여기 떠있네. 여왕님 언제나 여왕님에게. 아, 언제나 해피엔딩 여왕님에게. 예. 와, 이것도 와, 이런 카페는 무슨, 야, 진짜 대박이네요. 봄에 덮고 시키니까. 말 그대로 봄봄봄 노래 부르면서 좀 더 갑시다. 야, 여기는 뭐 뽀뽀하시는 장소도 있어. 야, 예, 뽀뽀. 예, 음란물 공연죄로 걸리겠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야, 지금 여기가 치악산이에요. 예. 아, 야, 이거 좀. 와, 대박이네. 응? 너무 좋아. 2층 멍을 때리고요. 이제는 주문을 하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테이블마다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야, 좋네. 여왕님, 여기는 디지털이야. 응. 아날로그인 여왕님하고 나가고 오지 마래. 이야. 최첨단이에요. 어.
근데 너무 좋은 게 맥주가 있네. 이야. 카페 맥주가 있으면 또 피곤해. 이제 잠시 2층 카페 몽도 때려보겠습니다. 출발! 왠지 모르게 옛날에 돌아간 느낌. 예. 이렇게 이형님하고 아기자기한 2층 카페 내부를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손님 없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하였고요. 정말 분위기 좋고 조망도 좋고 풍경도 좋아서 정말 즐거운 힐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천장 위에 조명들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맥주와 커피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형님 커피. 이야, 커피가 이렇게 양이 많어. 커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아유. 아니, 나 식사 없어. 야, 방송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김과 아이스가 만나면 김 아이스. 예. 딘지 드세요, 막 이래. 그 김 아이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아이스 김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집으로 갖다 돌 정도로. 그 김 아이스가 중요해요? 아, 그러면 중요하죠. 방송이 중요하지. 예. 어? 그거 치우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네. 네, 그래서 제가 못 치우게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양님하고 저하고 맥주 시켰어요. 이렇게 맥주. 예. 이렇게 맥주 밥을 먹고 맥주 먹기는 끝내주네. 이게. 우리 양님 커피. 이거는 이제 맥주 시키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어. 낮에 커피 먹잖아요? 맥주 먹어. 그러면 커피 먹는 사람들이, 이 커피 먹는 사람들이 맥주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 안 부러워요? 아니, 우리 여기는 안 부럽지. 최고 부러운 게요, 웃기다고 한 말씀 드릴게요. 바닷가 가가지고 회를 안 먹고 짜장면 시켜 먹잖아? 그 짜장면에서는요, 예, 천리밥을 가, 예. 뭐하러 바닷가까지 가서 짜장면 시켜 먹는데요? 그리고 산에 가서 고기 구워 먹잖아요, 원래는. 네. 산 속에서, 응? 오징어, 낙지, 조개를 구워 먹어봐. 지나가는 사람 다 봐, 예. 너무 부러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와서는 맥주를 때릴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예, 방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방남자로서, 예. 조금 크긴 해야 돼요. 여행작가 대양TV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방랑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하모니 카페는 치악산 입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악산에는 구룡탐방센터, 그리고 한골탐방센터, 그리고 강림부곡탐방센터, 그리고 신림탐방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골탐방센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치악산을 오실 분들은 한 번쯤은 들려도 너무나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한번 오시면 계속 단골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행작가 대양TV의 트레이드마크 CF를 하면서 오늘은 CF멍, 커피멍, 맥주멍을 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CF멍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제가 이거 마시고요. 예. 네. 또 마실게요. 막 이러면서 예. 쫓겨나겠습니다. 이야, 사람이 예. 우리는 예. 맥주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입니다. 예. 즐겁게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이날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즐겁게 대하고 대하고 또 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이제 청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모니 카페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요 사계절 내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곳을 오실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단거리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왕님에게 이곳에 다시 올 곳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왕님 여기가 좋으면 네. 박수 입으로 내시고요. 박수. 싫으면 네. 저 등이자 등 예쁘잖아. 부셔버려. 부셔버려요? 네. 아,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끝.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끊이없는 지대편달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